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케이스는 앰플라 오브 바탈 리전의 10년 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63세 여성이 내시경 검사에서 스토막에 AGC가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앰플라 오브 바탈에도 캔서 또는 아데노마가 의심되었습니다. 바이옵시 결과 앰플라 오브 바탈 병변은 튜블라 아데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게스트릭 캔서 수술 전 CT에서 보더라인 바일적 다일레이션이 보이고 엔도스코피에서 관찰되었던 앰플러리 리전은 불분명합니다. 팬크리아스에는 스몰 시스트가 관찰되었습니다. 코로나 CT에서도 앰플러리 매스는 불분명하나 팬크리아틱 시스트 및 바일 덕트의 마일드 달레이션이 관찰됩니다. MRI T1 포스트 컨트라스트 및 T2 영상에서는 듀오드널 파퓰러의 인라지먼트가 보이고 마일드한 덕트 달레이션과 팬크리아틱 시스트도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스토막 캔서 수술 후 정기적으로 팔로우업하였으나 2년째 CT부터는 앰플러리 매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년째 마지막으로 시행한 정기적 팔로우업 검사를 다시 보면 앰플라의 벌징이 증가된 듯하나 이때도 이 병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팔로우업하지 않다가 수술 후 10년째에 업도미널 디스컴포트와 웨이트 로스가 있어 엔도스코피를 시행받고 앰플라 오브 바타 매스 바이옵시상 아드노카시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CT에서는 듀오디날 루멘을 디스텐션 시키는 펑게이팅 매스가 분명하게 관찰됩니다. 코로날 영상에서 매스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팬크라틱 시스트와 바일덕트 다일레이션도 확인됩니다. MRCP에서 바일덕트 다일레이션과 디지털 CBD 옵스트럭션이 보이고 T2ATD 이미지에서 듀오디날 루멘을 채우는 매스가 보이며 팬크라틱 시스트는 10년 전에 비해 변화가 없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앰플라 오브 바타 병변은 튜블라 아데노마에서 발생한 아데노카시노마가 확인되었고 팬크라스의 병변은 시로스 시스트 아데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본 증례는 앰플라 오브 바타의 튜블라 아데노마가 10년에 걸쳐 펑게이팅 매스의 아데노카시노마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처음 검사 소견을 참고하였다면 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권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